전주방송이 연속 보도한 장애인 콜택시의 휴일과 야간 비 운행 문제와 관련해 국토부가 표준 조례안을 만들기로 약속했습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권우갑 현대중공업 부회장이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두고 2019년 재가동은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이 개인적인 희망사항을 내놓은 것이라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이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이딴 비리로 교수들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농장으로 현장 실습을 나간 일부 학생에 대한 부당한 처우로 노예 실습생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혁신도시에 만들 혁신동을 어느 구에 둘지 혁신도시 주민들에게 투표로 묻기로 했습니다. 논란을 줄이려면 투표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오늘 시작된 국정감사를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농수산대학이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이딴 비리로 교수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장으로 현장 실습을 나간 일부 학생에 대한 부당한 처우로 노예 실습생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원익 기자입니다. 2년 전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농수산대학입니다. 지난 2013년 말산업과 교수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규정을 무시하고 특정 지원자에게 점수를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최종 합격자가 뒤바뀌었고 농림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2014년과 2015년 교수 채용 때는 지원자와 공동 연구를 하거나 같은 부서에 근무한 적이 있는 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가 들통났습니다. 하지만 책임자들은 견책이나 경고 등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습니다. 금품 수수와 횡령 등 교수들의 비리도 잇따랐습니다. 2013년부터 3년 동안 재직 교수 41명 가운데 무려 10명이 각종 비리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상 하고 환수하고 그런 조치를 해서 거의 종결됐어요. 다 했고요. 네. 전국 200여 개 농장으로 해마다 10달 동안 실습을 나가는 2학년생 일부가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한여름에 에어컨도 없는 컨테이너에서 지내도록 하거나 수시로 폭언을 일삼는다는 겁니다. 학과목과 무관한 농사일을 시키고 일주일 동안 식사로 라면을 먹은 적이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들은 실습을 좀 한 일이 아니고 그냥 노동력 필요하는 노예를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해당 학과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학이 과가 이제 많잖아요. 농장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사정이 열악한 곳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김종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실습 농장을 모두 조사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수조사 등 철저한 조사 실시, 아울러 이러한 경우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책임자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농업사관학교로 불리는 농수산대학이 비리의 온상으로 드러나고 노예 실습생 논란까지 일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돼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지만 재가동 시기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에 나온 현대중공업 권호갑 부회장은 2019년 재가동도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최소 2년치 일감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기업인 간담회 자리.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군산 조선소도 2019년부터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총리실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온 권호갑 현대중공업 부회장은 이 발언이 회사의 공식 입장이냐는 김관영 의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데 아마 최 회장 개인적인 의견을 희망사항을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등으로부터의 잇단 수주가 시장이 개선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과거부터 진행되어 온 일일 뿐 새로운 프로젝트가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권 부회장은 군산 조선소를 재가동하려면 현대중공업 전체 일감이 한 해 최소 70척씩 2년치는 있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재 잔량이 75척에 8개월쯤을 남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한 250척에서 300척 사이를 갖고 있는데 지금 8개월 후면 현재 상태로 보면 모두가 올스톱. 김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채권은행에 밝힌 분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얻어지는 이익보다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크다며 정부 차원의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연간 460억 이익이 난다고 이렇게 썼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협력업체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 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실업급여만 700억이에요. 본부회장은 지역경제에 큰 고통을 드려 참담하다며 분산시민과 전북도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회생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만을 거듭 강조해서 분산조선소 재가동은 결국 조선경기가 뚜렷하게 회복되기 전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이승환입니다. 천안 논산 고속도로 민간자본 법인이 이 구간의 통행료를 경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연구영역 추진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우영 의원은 81km에 이르는 천안 논산 구간의 승용차 통행요금이 9,400원으로 93km의 상주 영천 구간보다 오히려 2,700원이 비싸 불만이 끊이질 않자 민자법인이 뒤늦게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우영 의원은 그러나 법인이 통행료 인하를 조건으로 정부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요구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휴일과 야간에 제대로 운행하지 않는 장애인 콜택시 문제와 관련해 국토부가 표준 조례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지난해부터 당론으로 추진한 아파트 후 분양제에 대해서는 공공 분야의 선시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조사 결과 전국 152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장애인 콜택시를 24시간 운영하는 곳은 22%에 그쳤습니다. 주말과 휴일에 아예 운행을 하지 않거나 운영 시간을 줄인 지자체도 수두룩합니다. 적지 않은 자치단체가 휴일과 야간에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지 않아서 장애인의 이동권이 침해하고 있는데요. 국토부는 휴일 미운행과 천차만별인 이용요금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 조례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포괄하는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방자치제별로 이걸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선 분양제를 후분양제로 바꾸라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후분양은 소비자가 모델하우스 대신 실물을 보고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으로 주택 투기와 부실 시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3천만 원짜리 살 때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하지 무슨 모델만 보고 신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후분양제를 미루고 무산시킨 것이 저는 적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는 LH가 짓는 공공아파트부터 후분양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LH가 하는 공공분양주택의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저희들이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민간아파트는 기업의 반발로 후분양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토부는 후분양하는 민간업체에 대출을 보증하거나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민간 분야의 후분양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JTBC 뉴스 김철호입니다. 전주시가 혁신도시에 만들 혁신동을 어느 구에 둘지 오늘 17일 혁신도시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을 줄이는 데는 투표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는 애초 혁신동을 인구수 등을 고려해 덕진구에 편입하겠다는 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완산구 편입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이에 덕진구 시의원들이 설문조사의 공신력을 문제삼아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전주시는 다시 주민투표로 어느 구에 둘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의 오락가락 행보에 논란은 여전합니다. 여름 수염에 절차를 공복하고 다시 이 주민 투표 방식으로 여름 수염을 재차 우리 주민들한테 표했고 이번 주민 투표는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유효한 주민 투표법에 따른 주민 투표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투표율에 상관없이 개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투표율이 낮으면 논란이 다시 커질 수 있어 전주시는 투표율 높이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총 11개소에 투표소가 설치되고 대부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니면 경로당에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주민투표는 오는 17일 혁신도시에 사는 만 19세 이상 주민 1만 1,7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전주시는 주민투표 결과가 나오면 혁신동 신설안을 바로 입법 예고한 뒤 다음 달에 전주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국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 5천여 명이 전북대에 모였습니다. 외국 생활에서의 시름을 잠시나마 잊고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각 나라별로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은 학생들이 무대에 등장합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자신의 나라를 소개하고 전통 인사로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모국을 대표하는 학생이 걸어나오자 관객석에선 큰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한국이란 나라에서 다른 나라들 친구들 만나니까 재밌어요. 만약에 제 고향에서만 있었으면 이 여러 가지 나라 친구들 못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뜻깊은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외국인 학생들은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하려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한복을 골라 입어보기도 하고 민속주와 전통 음식을 먹고 마시며 외국 생활에서의 시름을 잠시 잊어봅니다. 다른 학생들도 나랑 같이 막 공부하고 열심히 살고 있구나 그런 거를 깨달았고 막 그래서 너무 좋았고 재밌고 공연도 많이 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필리핀과 베트남, 중국 대학생들의 전통 문화 공연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잊게 해줬고 야외 무대의 춤판에서는 국적을 초월해 모두가 하나가 됐습니다. Language and culture, learning every day. So with the fellow foreigners and international students, we share a lot in common. So I feel really engaged and involved with them much, much more. 이미 5천 명이 넘을 정도로 도내 대학의 필수 구성원이 된 외국인 유학생. 이들을 위한 각종 지원책은 물론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조창윤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전북개발공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유치원 예정지의 소음 저감 시설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방음벽에서 방음림으로 바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농어촌 임대주택 소방공사를 발주하면서 공동수급체 구성업체 수를 부당하게 제한했고 사옥을 건설하면서 지열에너지 설비공사를 자격이 없는 시공회사에 맡긴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전라북도연합회가 한미 FTA 개정 협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농연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시작되면 미국이 농업 분야의 양보를 요구할 게 자명하다며 정부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농산물 제값받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가 시설장이 허위 경력 증명서로 시설을 설립한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복지시설을 취소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달 15일 해당 시설의 설립 취소를 통보하고 청문 절차를 진행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면서 의견 진술 기간을 닷새간 준 뒤 의견이 없으면 바로 취소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4단독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도의회 소속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1,169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공사 알선 등의 대가로 태양광 업체 대표로부터 560만 원을 받고 여러 차례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0대 여성 2명을 원룸에 가두고 때린 혐의로 21살 A씨 등 8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일 새벽 1시쯤 16살 B양과 19살 C양이 A씨가 빌린 차량을 몰래 타고 나간 뒤 사고를 내 피해 금액을 물어내라며 전주시 서신동의 한 원룸에 가두고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러 명의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조사를 통해서 폭행과 감금 여부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전북은 오늘 장수 16, 전주 5.6mm 등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쌀쌀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엔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8도로 오늘보다 6, 7도가량 낮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떨어지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18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 낮부터 기온이 오른 뒤 당분간 평년과 같은 가을 날씨를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